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하철 제2동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선농단을 가는 길입니다. 선농단은 임금이 농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직접 밭을 가는 등 농사의 시범을 보이던 곳이며 소를 잡아 선농탕을 만들어 백성들과 나눠 먹던 곳이지요. 오늘날 선농탕의 원조입니다. 서울 선농단입니다. 사적 436호 동대문구 무항로 44번 길 38번지에 있네요. 선농단은 농경사의 중요한 행사이며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신농씨와 후직씨를 신으로 모시는 제향의 단상입니다. 선농단의 단묘 도설에 수록된 선농단이고요. 선농단의 복원 모습입니다. 신경의식을 행하는 사진입니다. 임금이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 친경행사입니다. 친경의식. 1900년대의 초중반의 그 선농단 사진이랍니다. 확대를 해서 좀 흐미하네요. 선농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홍살문이 하나 있고요. 맞은편에도 홍살문이 하나 있고 우측으로도 홍살문이 하나가 있네요. 선농단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계단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상 위에 계단 위에 계단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선농단의 계단입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요. 각 면에 계단이 있습니다. 선농단의 의식은 대한제국까지 이어지다가 1908년 일제히에서 신의를 사직단으로 옮기면서 제향이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제사 행사만 재현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는 선농단입니다.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천연염 기념물 240호고 수령이 한 600년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나무입니다. 나무 가지가 쳐져서 이렇게 기둥으로 받쳐놨네요. 일제가 선농단의 그 민족문화 말살을 위해서 이곳에 공원을 세웠던 청량대라는 비석이었는데 지금은 흔적으로만 누워있네요. 제향을 단계별로 사진을 전시해 놨네요. 어가행렬과 제관, 일무원, 악공, 제향과 설렁탕까지 재현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 주세요.